예, 장두식 작가입니다. 예, 7월 17일 어제 제헌절이었습니다. 예, 국회의사당 앞에 여의도에서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그것은 그 국회의원들 그 많은 특권을 가지고 정치도 또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불체포 등 186개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우리가 또한번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우리 그 장기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그 상임대표는 또 어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다면서 또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또 민주유공자 법이나 또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그 검수완박 그런 법이 대표적이라고 또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많은 특권을 가진 그 양당 의원들은 정치도 일도 안 하고 있고 한쪽은 괴담, 또 한쪽은 험담, 험담 대 괴담으로 정정만 한다고 이렇게 또 일침을 놨습니다.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우리 학생 또 노동자 운동가 출신인 그장 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특권 폐지를 주장을 해왔습니다. 올 4월부터는 특별본부를 꾸려서 본격적인 특권 폐지 캠페인과 집회 등을 하고 있지요. 그 장기표 대표는 지자체장들은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적용이 되지만은 이 국회의원들은 소환제조도 없다.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또 했습니다.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의 지자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이나 비리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은 임기 전에도 투표를 통해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그 제도입니다. 그장 대표는 그 수당을 포함해서 한 달에 무려 1,300만 원인 국회의원 월급을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 줄여야 되면서 또 그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의원 두 명당 비서 한 명을 배치한다고 하고 월급은 스웨덴 평균 임금 수준이라고도 하면서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지쳐서 다시 국회의원을 하길 싫어할 정도라고 또 얘기했습니다. 그는 또 반면 특권에 젖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기를 쓰고 뭐 5선, 6선, 7선을 하려고 하고 있죠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빠 찬스 등 비리 의혹도 오로지 당선의 목표인 이들이 선관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도 또 일침을 놨습니다. 그는 또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대정동 비리 사건 50억 클럽 뇌물수수 협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사법 기득권 카르텔을 여실히 보여준 그 판결이라고도 또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왕정 시절이나 볼수 있는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. 사실 저도 또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고양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